2019년 1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신재민 전 삼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당은 특히 특검을 도입하려면 바미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양당 공조에 공을 들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뻑하면 특검하자고 하니 이번엔 누가 단식할 건데. 2. 김병준 위원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증언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 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범인의 속에 있다가 한 양심 선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살을 암시한 거는 무슨 음모가 있어 보이지는 않던가요? 3.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정책 과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남북 경협이 망가지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차기 대선 주자군 반열에 오를 기세입니다.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위기 대응력을 보였고 유시민 작가는 홍준표 전 대표와 유튜브를 통한 맞짱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이 괜히 남의 집잡룡들만 키워주는 꼴이라 뜨끔하겠어. 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외환 위기처럼 경제 체제가 붕괴한다는 좁은 의미의 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야당들 얘기는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망하라고 구슬하는 듯. 6. 김태우 전 특검 반원은 민정수석실이 참여정부 인사의 가상통합 투자 정보를 수집해 오면 1개국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이 먼저 특진 요청을 했고 그 시기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비위 공무원이지 이게 어딜 봐서 공익신 고자라는 건지. 7.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일까?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와 법조계는 직권 남용 행위 등 형법상 위법 행위를 폭로한 것은 관련 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검영사회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데 무슨 택도 없지. 8. 극단적 선택의 안치 글을 남긴 뒤 모텔에서 발견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변호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민변 측이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반박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변은 신 씨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 주장이 점점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쯧쯧. 9. 촛불혁명으로 타격을 받았던 보수진영이 2018년 연말부터는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사회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데 주무기는 민주당 정권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럴 순 있지. 근데 그걸 니들이 지적질할 위치는 아니라고 봐. 10. 서울시 교육청이 7년 만에 정수장 학회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한자씩 떼서 지은 정수장 학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을 지내면서 소유권 공방이 일었습니다. 남이 것 빼앗아다가 잘도 해먹었으면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요. 11.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된 가리왕산 일대의 복원을 놓고 산림청과 강원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에 복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12. 한국 정부가 인도를 상대로 추진하는 3조 원짜리 대공무기 수출 사업에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도가 한국 업체의 손을 들어주려 하자 러시아가 항의 서한까지 보내며 강경 반발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듬 밥에 재뿔이라는 고약한 심사가 러시아 불곰 닦다거나 할까? 1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여섯 번째 친서를 자랑하듯이 공개하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편지로 소통하는 북미 두 정상을 펜팔 친구, 관계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고로 친구라고 하면 자주 만나고 그래야 하지 말랴. 말로만.
14.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심리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사인 피의자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습니다. 이런 인간이 전공을 살리기에는 대학보다 감옥이 수준에 맞다고 봐. 15.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지난해 우리의 한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해 6,500톤을 필리핀에 보냈지만 그 안에 기저귀, 전구 등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어 압류됐습니다. 저런 걸 수출해서 국제 망신을 시킨 인간이야말로 진짜 쓰레기라니까.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주 만에 반등, 긍정 부정. 김태우 검찰 출석 조사 청와대 행태의 분노. 컥. 국정원 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장 1심 법정 구속. 5. 우병우도 나가고 국정농단 구속, 4명만 남았다. 5인. 중국 탐사선 달 뒷면, 착륙에 들썩, 역사 창조. 쩝. 보건당국 올겨울 독감 두 번 걸릴 수 있다 경고. 헉. 오늘 취익 풀리자 다시 불상극 미세먼지염 습 콜로. 지식만으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성장해야 한다. 조셉 파커. 많이 배웠다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새삼 그런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진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사람, 된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해 목표로 삼아볼까 합니다. 벌써 2019년의 첫 주말입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기를.